SBS 월화 드라마 라켓 소년단의 최현욱입니다. 나우찬 역할 맡았습니다. 네, 뒤에 해시태그와 함께 캐릭터 소개. 힙합왕. 힙합왕. 수비청. 힙합왕이신데 랩 한 소절. 일 끝나서 친구들과 한 잔. 네. 자, 오케이, 좋습니다. 얼마 전에 SBS 드라마 모범택시에 출연하셨던데 네. 거기서만 친구들을 괴롭히는 굉장히 못된 학습력으로 나오세요. 네. 모범택시 속 캐릭터와 라켓 소년단 캐릭터 간의 효과 극을 표정으로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모범택시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생각하는 건 잘못했어요. 이거였던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라켓 소년단 되게 평화, 우찬이는 되게 평화주의자다. 네, 모든 우리 멤버들을 안고 가는 평화주의자 느낌이어서. 웹드 남신, 만진나, 10대 여심 저격, 무쌍의 정석. 차윤혁함을 따라 부르는 수식어, 이 영광 검색어들인데요. 이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수식어가 있다면? 무쌍입니다. 왜냐면 눈살이 빠지고 있어가지고 이거 지켜야 돼요. 이번 작품을 통해 본인이 가지고 싶은 새로운 수식어는? 국선. 국가대표 선장. 근데 마음에 드는 수식어가 불쌍의 정석이라고 하셨는데 만찜남, 10대 여심 저격 할 때마다 너무 좋아하지 않아요? 쓰죠. 부끄러워. 처음 해강이를 봤을 때 배드민턴 레슨 했을 때 봤었어요. 네. 정말 순박해 보였어요. 먼저 말 걸어줘가지고 덕분에 더 가깝게 됐습니다. 그리고 상현이는 되게 진하게 생겼잖아요. 말도 없고 되게 무뚝뚝하게 생겼는데 현장에서 제일 말이 많은. 자꾸 제가 말하는 어색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같이 현웅이가 자꾸 제가 말만 걸면 그 우상에 그때 저희 뒤에서 다 웃고 있는 거 모르시죠? 맞아요, 다 웃고. 맞아요. 그 강훈이는 귀엽잖아요. 왔는데 와 이게 막 샤프해지고 턱선이 이제 생기적말로 하는 거예요. 아 진짜? 생기적말로 그래도 너무 와 그 나이에 비해 성숙하고 세현이는 되게 친해지고 싶고 막. 항상 웃는 상이어서 우리는 아니었다. 난 내가 먼저 다가갔으니까 사실 많이 가린다고 했는데 지원이 그때 봤어요. 스카이캐슬 그때 봤을 때 머리 딱 빡 묶고 대사도 셌잖아요. 그래서 와 무섭다 이러면서 알고 보니까 진짜 장난기도 많고. 나만 알고 있는 라켓 소년단 멤버들의 비밀이 있다면? 다 눈 돌려. 각자 이제 반전이 있긴 한데 아니 또 강훈이 비밀이 또 있어요. 강훈이가 요즘 되게 사춘기. 강훈이 사춘기여서 가끔 비밀이다, 현장에서 비밀인데? 티격태격하는 엄마가 이제 제가 항상 이렇게 다 잡으려고 해요. 강훈아. 대충. 엄마가 잘 들어야지. 근데 사춘기가 뭔 사람으로서. 근데 저도 사춘기 엄마를 인정해요, 진짜 진심으로 인정해요.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네, 안녕하세요. SBS 월화 드라마 라켓 소년단에서 이한솔 역할을 맡은 이지연입니다. 캐릭터 소개 부탁드릴게요. 금사빠, 백인싸, 문기반장. 이번 캐릭터 이한솔과 본인의 신캐릭터는 몇 점이라고 생각하세요? 한 80%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인싸라기보다는 약간 아싸와 인싸의 중간 정도, 5%는 미스인 것 같고 80%. 너 오늘 얌전히 있어라. 깝치지 말고. 밝은 성격, 친화력 좋은 거. 마지막으로 영상 편집점 포즈를 잡아준다던데 우리 영상의 편집점도 하나 해줄 수 있을까요? 카메라 보고. 항상 할 때마다 엄청 흥행을 했어요. 이주원 효과를 봐서 흥행을 할 수 있을까요? 흥행을
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20% 넘으면 SBS 다른 예능에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맡기겠다. 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진짜 해남을 가가지고 그 30% 때 하면 많이 벌어요. 많이 벌죠. 하숙을 하는 거. 마켓 막 아, 괜찮다. 진짜 고구마 캐면서 난 진짜 15% 넘었는데 우리끼리 맞아, 많이 배드민턴 대결? 10%가 고구마 캐기고 15%가 맨선 고구마 캐기. 10%를 혹시 런닝맨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있을까? 오늘의 최고 인터뷰어는 하나, 둘, 셋! 효준이 형 3개, 나 2개. 나 없어. 어, 없어요. 화이팅! 상 많이 타시네요. 선수가 며칠 전에 제가 진짜 며칠 전에 진짜 벌이 들어와가지고 이게 없어가지고 한 시간 동안 진짜 감사합니다. 샵 전체 관련 아따 흐부지네 흐부져 힐링 부진 이진의 디즈 얼른 보러 오라 할게요. 월요일화를 본방사수 본방사수 제가 이 현장을 또 제가 작사 작곡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SBS는 너무 좋은 프로그램 락했으 난도 파이팅 우리 모두 즐겁게 놀다 가자. 오케이 거기까지. 너무 좋았습니다. 다시 하고 해야지, 은혜가. 엄마가 뭐 서운하게 한 거 있어? 내가 진짜 뭘 좋아하는지 알고 있어? 엄마가 정말로 나한테 바라는 게 뭘까? 내일 자체 평가전에서 한 명만 뽑는다. 내일 꼴등 뽑는 거라고. 됐어, 너네끼리 갔다 와. 혹시 평가전 남식 온다요? 세윤이 두통은 좀 어때요? 그거는 반납 도핑이라고. 저는 내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근데 나 아직도 애한테 사과 안 했냐? 내가 해남 맛집 알거든? 저녁은 거기서 먹자.